소독에 필요한 에탄올, 식염수, 피부 깊숙이 흡수시킬 고분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콜라겐 혹은 집에 있는 히알루론산 앰플, 탄력 앰플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롤러형 MTS, 스탬프형 MTS. 스탬프형 MTS는 넓은 부위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롤러고요. 그리고 이 핑크색은 콧볼이나 팔자 부위 등 굴곡지거나 부위가 좁은 부분에 쓰기에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위생적이고 편하게 일회용 MTS도 요새는 새로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네, 니들 키트가 있는데요. 하나씩 써서 한번 사용하고 버리면 돼서 너무 편리했어요. 가격은 좀 있었지만 저는 가끔씩 집중 케어를 하고 싶을 때 이 MT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이 스탬프형 MTS는 길이 조절이 가능해서요. 0.1서부터 3mm까지 네, 이렇게 부위에 따라서 혹은 피부 두께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모공은 점점 한라봉처럼 커지고 기미, 잡티, 주근깨, 색소 침착은 점점 더 심해지죠. 거기다가 팔자, 아이백, 피부 탄력은 저하되어서 피부가 축 처지고 정말 웬만한 제품으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럴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MTS인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엄두도 안 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제대로 쉽게 할 수 있는지 네, 오늘은 제가 그 방법 같이 한번 공유할 거예요. 지금 제가 한 3주? 제가 지금 4주 이상 테스트를 하고 좀 네, 지금 피부가 많이 좋아진 것 같죠? 트러블 있는 피부에 했었는데 점차 진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MTS는요. 켈로이드 피부나 피부가 너무 예민하신 분 그리고 10대 혹은 20대 분들처럼 피부가 너무너무 탱탱한 사람들은 해도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대 이후 분들이 꼭 조금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자극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거나 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는 그런 홈케어 방법이에요. 그래서 꼭 영상 주의 깊게 보셔야 하고요. 그러나 효과가 매우 좋아서 좀 끊을 수 없는 그런 또 매력적인 네, 홈케어 방법입니다. 바로 시작을 하는데요. 네, 에탄올을 이렇게 담가 놓으세요. 네, 이렇게 푹 담가 놓으신 다음에 한 30초 정도는 좀 이렇게 담가 놓으신 다음에 바짝 말려서 보관을 해놓으시다가 바로 사용하시면 좋고요. 혹시라도 알코올에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식염수로 한번 헹구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히알루론산 원액 있잖아요. 고분자 언제 쓰겠어요? 흡수가 잘 안 되는 고분자 앰플을 바로 피부 진피로 흡수시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히알루론산 그리고 콜라겐, 엘라스틴까지 활용해서 MTS 해볼 거예요. 히알루론산 1 정도 넣고요. 콜라겐은 한 2 정도 넣을 거예요. 엘라스틴은 아주 소량. 이렇게 그냥 집에 있는 앰플을 써도 좋고요. 저는 이렇게 제품을 저는 이렇게 원액으로 좀 만들어 봤어요. 특히 팔자와 아이백 그리고 피부가 요새 처지고 있는 요쪽 밑에 하관 목도 한번 우리 MTS 해볼까요? 0.2에서 0.3 정도로 맞추는 게 가정용 MTS로 좋아요. 0.5mm에서 3mm까지 그렇게 깊고 굵은 침은 피부 속 진피층까지 도달이 돼서 콜라겐을 촉진시킬 수 있는데 피가 나고 조금 자극이 많이 되어서 저는 0.2에서 0.3mm 정도. 네, 아프고 이렇게 좀 피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네, 흡수시키면 됩니다. 네, 이렇게 팔자를 이렇게 돌리시기보다 저는 이렇게 좀 누르는 편이에요. 롤러도. 네, 그러면 제품이 더 진득하니 흡수가 되면서 네, 좀 솔직히 덜 아프더라고요. 막 이렇게 누르면 피부도 너무 자극이 되고 아플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 주름, 팔자, 그리고 아이백, 그리고 요쪽 부분은 정말 신경 써서 꼼꼼하게 MTS를 하고 있는데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눌러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고분자 히알루론산 이렇게 흡수시키면 됩니다. MTS를 하기 전에 또 MTS를 하고 나서 저는 두 번씩 제품을 이렇게 덧발라주고 있어요. 그러면 흡수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이백이 진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많이 개선이 돼요. 그러면 다음날 얼굴 붉어지고 상처 난 거 어떡해요? 네, 그거 진정시킬 수 있는 팁도 있으니까요. 저는 부분적으로는 요새 정말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혀 네, 회복 굉장히 잘 되게 잘 하고 있어요. 모공 요 딸기코 있잖아요. 그 모공 커진데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히알루론산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요쪽 부위, 처지는 요 불독 부위 있잖아요. 요 불독 부위 특히 좀 많이 롤러로 문질러 주세요. 그리고 히알루론산 또 바르시고 또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그러면 이 히알루론산도 침투가 잘 되고 처진 부분을 롤러로 문지르거나 MTS로 자극을 주게 되면은 피부가 스스로 재생을, 왜 인체는 스스로 재생을 하려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재생을 하려는 과정에서 콜라겐 그리고 세포들이 활성화됨으로써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의사가 아니라서 이론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지만 실제로 제가 4주를 정말 해보니까 효과가 많이 좋았습니다. 이런 부위는 좀 상처가 많죠? 색소 침착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위도 꼼꼼하게 해주세요. 이 MTS로 미세한 구멍을 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으로 제품의 흡수가 거의 10배에서 20배 정도 더 잘 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혹시나 저렇게 아무리 위생에 신경을 써도 덧나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좀 더 간단한 걸 찾고 싶은 분들은 요 제품을 한번 보세요. 저번에 그 언박싱에서도 소개해드린 건데요. 이렇게 네, 이렇게 위생적으로 그냥 한번 요거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좀 약간 의료용품 같이 이렇게 좀 생겼고요. UFO 같이 생긴 요 디바이스를 이렇게 두시고 딱 이렇게 맞춰줘요. 네, 이렇게 맞춰진 다음에 여기 세트로 산 앰플인데요. 이렇게 앰플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또로록 담으시면 돼요. 그럼 이게 딱 3mm 정도의 양인데 이렇게 찰랑찰랑 되면은 이 뚜껑을 네, 이렇게 덮으시고 딱 맞게 네, 전원 버튼을 이렇게 계속 눌러주세요. 네, 전원 버튼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네, 이렇게 자동으로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바늘이 왔다 갔다 네, 이렇게 스스로 동작을 하는 건데 너무 편해요. 누워서 하시면은 아무래도 앰플이 더 제대로 네, 나오겠죠? 동생은 너무 살살해서 큰 효과를 못 느꼈고요. 엄마는 피가 날 정도로 세게 하셔서 회복 후 눈에 띄는 효과가 보였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마 이게 MTS는 진짜 좋아요. 제가 이 MTS를 할수록 지금은 얼굴이 빨개지고 자극이 되고 있지만 진정이 되고 자고 일어나서 진정이 되고 세포가 재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피부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체험해 보시면은 좀 끊을 수가 없는 그런 홈케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단, 이제 너무 자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꼭 진정팩과 재생크림을 꼭 발라주셔야 해요. 진짜 애프터케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팩이 아니라도 좋고요. 마데카소사이드 혹은 병풍 추출물, 펜테놀이나 진정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대나무 팩, 뭐 알로에 팩, 요런 저렴이 팩도 상관없는데 이런 팩을 꼭 쓰시고요. 지금 피부가 엄청 붉고 따가워요. 거의 부은 것 같아요. 시원하게 쿨링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너무너무 시원하고 뭔가 좀 착 가라앉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판테놀 앰플을 굉장히 핫하잖아요. 따로 한번 또 리뷰를 해볼게요. 판테놀 앰플 한 번 더 바르고요. 바르시는 수분크림 같은 기초 케어 그냥 뭐 하셔도 좋아요. 네, 그리고 나서 대신에 마무리는 꼭 이렇게 재생크림. 이렇게 보세요. 네, 이렇게
카밍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피부 진정에 굉장히 좋은 블루 오일이에요. 남은 요 히알루론산으로 목만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이렇게 MTS로 목도 네. 그래서 조금 세게 하셔도 좋아요. 목 같은 얘로 이렇게 진정 케어하시고 네, 목에도 이렇게 과정은 똑같습니다. 케어 잘 해보시면 효과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저는 또 좋은 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바이.